리시브 먼저 해, 리시브. 자, 리시브. 자, 자, 다시, 늦어요. 자, 준비. 자, 건드리고, 탁. 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공을 리시브 건드리잖아. 그죠? 건드린 다음에 나가는 동작이 늦어서 그래요. 자, 좀만 앞으로. 예. 따, 따, 따. 그죠? 봐봐. 늦잖아. 자리를 못 잡잖아. 자, 치는 순간에 오른발이 탕,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회전이 되니까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탁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아, 그 옆에 영상 보니까 네. 네, 너무 리시브를 할 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탁 바로 나와야 돼요. 치고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자, 치고 푸시까지 해볼게요. 자. 그렇지, 다시. 자, 준비. 자, 옆으로 비틀면 안 돼요. 그렇지. 백드라이브 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틀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건드렸잖아. 그러면 그대로 와서 공이 오면 그대로 쳐야지. 그렇지, 그렇게 쳐야지. 아, 그래, 그렇게 쳐야지 안 늦죠. 이게 내가 직선인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리시브를 건드리면 이쪽으로 많이 올까, 이쪽으로 많이 올까. 일로 거의 많이 와요. 그렇지,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자, 따, 따, 따.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쳤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쳤단 말이야? 그 다음 돌아서란 말이야. 그치? 그렇지. 그렇게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상대보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조금 강하게. 푸시할 때 조금 더 탁 강하게 쳐주는 게 좋죠.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리시브를 하고 나오면 나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시브를 하고 돌아서기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고 내가 딱 상대방보다 조금 압도적으로 딱 쳤다 생각하면 그때 딱 돌으란 말이에요. 자, 딱. 다시, 다시. 준비. 아, 딱, 딱, 딱. 지금 봐봐. 이게 여기 너무 약하잖아요. 탁 치고 가야지. 어? 탁, 탁, 짧게. 그렇지. 그죠? 이때는, 이 돌아설 때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잡아야 돼요.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딱, 탁, 짧게. 그렇지. 근데 봐봐. 너무 많이 던지잖아요. 이제 탁 치고 나와야지. 그치? 자, 치고 짧게. 그렇지. 길어요 지금도. 길어. 네, 길어. 더 탁 짧게 치고 짧게. 그렇지. 길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세게 치려고 그래서 그래. 그죠? 그냥 한 탁 이 정도인데 빵 너무 세. 너무 세요. 자, 탁. 오케이. 준비. 탁, 딱. 그렇지. 그죠? 치면서 반 도는 거예요. 치면서. 거의 이거랑 백스윙을 안 해도. 그렇지. 얘때는 백스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공이 빨리 올 테니까. 네. 치고, 탁. 그렇지. 그 정도만 치란 말. 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치고, 짧게. 그렇지. 좋아. 자, 치고. 그렇지. 자, 쇼트가 이렇게 빗나가면 그쪽에서 돌아서서 찬스가 안 와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이거 이렇게 빗나가면 상대가 일로 빼버린다고. 자, 치고, 딱. 그렇지. 그렇게 지금처럼 맞아야지. 지금 잘했어요. 자, 리시버 빨리 나가고. 그렇지. 딱. 그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길이야, 길. 약간 시스템이란 말이야. 자, 탁. 눌러주고 그대로. 푸시를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그치, 일로 안 와요. 글로 안 와. 그죠? 이게 약간 내가 이게 푸시해서 의도성을 갖는 거예요. 딱. 탑, 탑, 땅. 그렇지. 봐, 지금도 봐. 던지면 안 돼. 끝까지 잡아줘요. 그렇지. 딱. 그렇지. 자, 이제 길게도 가요. 딱. 길게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받아야죠. 그치. 리시브 할 때는 도는 거 아니에요. 자,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하고 푸시하고 돌아요. 자, 딱, 딱. 자세가 쓰잖아요. 자, 섰어. 자, 자세 숙이고. 자, 딱. 아니지, 그죠? 봐봐. 그죠? 리시브 하고 돌면 불안하다니까. 그건 내가 급한 거예요. 자, 빨리 왔다 치고 다음에 넘어오는 거 내가 안정감 있게 딱 쳐주고 그 다음에 돌아요.
졸지도 못하면서 알려준 대로 돌아야지. 네. 자. 하고 자, 이거 지금도 푸시 두 번째 공 약하죠. 그럼 상대가 먼저 뺀다고. 준비. 자, 봐봐, 약하잖아. 그죠? 스매싱을 세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생각이 빨리 하려고. 네. 하나, 이 두 번째가 포인트인데, 이 하나, 두 번째가 제일 약해, 지금. 네. 자, 딱. 그렇지. 옆으로 빼지 말고. 백드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세게만 하면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쳐야지. 탁, 지금 잘했어, 그지? 그리고 탁 치고 탁 나오고. 지금 잘했어, 다시. 딱. 봐봐. 자, 공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빗맞아? 내가 옆으로 비트니까. 이제. 지금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땅 때려야지, 그냥. 땅. 그래, 그치. 그게 이게. 두 번째 공을 땅 때려놔야 내가 스매싱 하기가 좋아요. 그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약간 시스템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빗맞아버리면 그 다음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딱. 되잖아요. 그죠? 타이밍. 그지? 자, 준비. 딱. 지금 잘했어요. 그지? 평소 같았으면 아마 돌아서려고 했을 거야. 그지? 내가 움직이면서 친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쳐도 늦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여기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게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그 다음 공을 더 세게 쳐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중간이 없네. 그치. 딱 만들고 땅. 그렇지. 또 치고 땅. 그렇지. 자, 지금 못 때리니까 밀리잖아. 네. 어디서 못 때렸어요? 두 번째 공. 두 번째. 딱. 다시. 자, 건드리고. 자, 들면 안 돼요. 네. 앞으로. 딱. 다시. 자꾸 옆으로 뺀다. 자, 그대로. 그렇지. 지금처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지 말고. 딱 그대로. 딱. 그대로, 그렇지. 자, 딱. 뒤에 또 돌렸, 지금 또 돌렸어요. 돌리면 안 돼. 자, 그대로,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 돼. 정면으로 맞아야 돼. 그죠? 내 푸시가 상대방의 온공보다 길게 가야 돼요. 제가 그냥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푸시가 좀 잘못됐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자꾸 급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세게 치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칠 줄 알아야지. 네. 그대로. 그렇지. 지금처럼 치면 딱 맞잖아요. 그죠? 치고 가도 늦지 않아요. 네. 근데 되잖아요. 나이스. 땅. 그렇지. 마무리. 땅. 오케이. 하나 더. 땅. 오케이.